안녕하세요. 무비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토록 기다리셨던 제 혀피어싱 3개월 차 리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가 이 혀피어싱을 11월 중순쯤에 뚫었거든요. 한 3개월 반 정도가 지났어요.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죠?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답니다. 원래 한 달 차 후기 뭐 이런 거를 하려 했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3개월까지 와버렸네요. 어쨌든 제가 혀피어싱을 뚫고 나서 직후부터 거의 한 일주일까지 1차별로 제가 사진이나 영상이나 그리고 제가 그때 느꼈던 고통 그거를 한번 낱낱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뚫을 때 느낌, 뚫을 때 얼마나 아프냐, 뭐 어디 부위보다 아프냐, 코가 아프냐, 혀가 아프냐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원래 혀는 혀피어싱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뚫을 땐 별로 안 아프다, 뚫는 느낌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진짜 정말 겁쟁이에다가 엄살쟁이에다가 안 아픈 것도 제가 아프다 생각하면 아파버리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아팠습니다. 뚫는 게 아프다기보다 그 기분이 짜증났어요. 뭔가 원래 귀나 코나 그런 부분은 뚝 두둑 막 이런 식으로 뚫리잖아요. 근데 이거는 숭덩숭덩숭덩 약간 이런 느낌? 혀가 좀 젤리 푸딩 같은 그런 느낌의 푸딩에 바늘을 이렇게 뻥 꽂아버리는 그런 느낌? 근데 그 기분이 너무 좀 불쾌하다 그래야 되나? 좀 별로였고 그러고 나서 혀가 초반에 엄청 많이 부어서 바 길이, 이 혀 피어싱 바 길이를 진짜 긴 걸로 채워줘요. 바가 길다 보니까 여기 입 안에 이 바가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입 다물면 안에 입 안에 공간이 조금밖에 없는데 여기 바가 이렇게 껴있어가지고 이렇게 휘고 저렇게 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아팠었고 혀 피어싱을 뚫고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이 뭐였냐면 우리 몸에 혀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정말 소중한 부위였구나. 없어서는 안 돼. 소중한, 진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구나라고 느꼈던 게 말을 할 때 혀로 발음을 하는 거잖아요. 혀로 이렇게 뭐 튕기든가 뭐 이렇게 꼬든가 해가지고 말을 하는 건데 이 혀가 움직임이 아프다 보니까 최대한 혀를 안 움직이고 발음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.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.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통화를 하면 사람들이 제 말귀를 못 알아들을 정도로 발음이 아예 안 됐었고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침 삼키고 침 뱉고 말하고 밥 먹고 이게 다 혀가 엄청 이렇게 막 움직이고 일을 해서 가능한 거였구나 느끼고 그 네 가지를 다 잃었죠. 그래서 1일차에는 제가 침 삼키는 거를 좀 많이 연습을 했고 입 안에 피어싱 바가 있는 게 너무 길다 보니까 이물감이 입 안에 엄청 느껴져서 엄청 불편했어요. 그리고 하품할 때 내 무의식적으로 하품을 했는데 하품을 할 때 혀가 이렇게 쫙 펴지잖아요. 하품하다가 아악! 이러고 입을 닫아버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 가글을 좀 자주 해주면 좋다 그래가지고 가글도 하고 양치도 하고 첫째 날에 그냥 했는데 그게 처음엔 너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죠. 가글도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막 피해가지고 양치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리고 발음이 완전 안 돼서 대화할 때마다 상대방이 놀림 이런 것도 적어놨네. 대화할 때마다 상대방이 비웃고 놀리고 그런 놀림을 받았었죠. 그리고 마지막은 이틀째가 진짜 개 아프다 그래서 걱정 중. 첫째 날은 그냥 어차피 저녁에 뚫었으니까 하루가 별로 길지 않아서 그냥 집 와서 영상 다 찍고 씻고 양치하고 가글하고 그러고 그냥 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2일차. 2일차 때부터 자고 일어나면 혀가 이만큼 부어있어요. 피어싱 바가 꽉 찰 만큼 혀가 부어있어요. 그래서 말을 하기가 더 힘들고 자다가 알람 소리 안 깨고 혀가 너무 애려서 깼어요. 혀가 너무 애려가지고 혀가 심장 뛰는 것처럼 두근두근두근 이렇게 하는 거 뭔지 아시나요? 아 해보니까 혀가 이만큼 부어있었더라고요. 근데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덜 부은 편이라고 들었어요. 많이 붓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많이 안 부은 상태도 이 상태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너무 배고팠습니다. 제가 그 뚫기 전에 맛있는 걸 먹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바로 뚫어버려가지고
만찬을 못 즐겼어요. 그래서 너무 배고팠고 물만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처음에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. 그래서 죽을 시켜왔어요. 그래서 죽을 시켜서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숟가락을 입안에 못 넣잖아요. 그래서 베스킨라빈스 스푼 뭔지 아시죠? 핑크 색깔 그 쬐끄만한 거 그거를 꺼내가지고 죽을 본 다음에 먹고 씹지도 못하고 그냥 삼켜버렸어요. 씹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진짜 거의 하고 바로 넘겼던 것 같아요. 죽 1인분 절반 먹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. 아 진짜 상상도 하기 싫어. 그래서 거의 나중에는 1시간 동안 먹으면 어쨌든 그 안에 노하우가 생기잖아요. 그래서 어금니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냥 삼켜버리고 그렇게 1시간 동안 죽을 먹었었던 기억이 나네요.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통증은 없는데 통화할 때 말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럴 때마다 혀가 아팠어요. 많이 움직이니까. 그리고 피맛도 아주 살짝 났던 것 같아요. 원래 혀 피어싱 뚫으면 거의 대부분이 뚫을 때 피가 난다고 하는데 저는 안 났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도 말했지만 체질이네 체질. 체질이네 체질. 이렇게 넘겼었는데 말을 많이 하고 혀가 부은 상태에서 막 혀를 움직이니까 살짝 피가 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살짝 피만 나는 정도? 그리고 각을 3, 4번 정도 해주고 양치 한 3번 정도 해보니까 익숙해짐. 여기 또 있는데 벗. 침 뱉는 건 아직 어려움. 이틀 차 때도 침 뱉는 건 너무 어려웠어요. 아팠어요 너무. 그리고 혀 밑에 여기에 고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. 밑으로. 그래서 보일 때마다 면봉으로 이렇게 닦아줬거든요. 지금은 완전히 아물어가지고 고름이나 뭐 그런 것도 아예 없는데 며칠 동안은 계속 고름이 계속 나와 수시로. 그래서 그거 계속 닦아주고 어쩌고 저쩌고 했었죠. 그리고 발음은 이틀 차 때도 아예 안 됐고 너무 아팠어요. 아 그리고 소염제 사서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약국에서 소염제를 사가지고 소염제도 꾸준히 먹었습니다. 염증 나지 말라고 혹시 모르니까. 그리고 혀 피어싱 3일 차에는 일어나니까 또 너무 아픈 거예요. 통증이 너무 심했고 저는 이틀 차 때보다 3일 차 때가 더 많이 부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짜파게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아니 이게 먹고 싶어도 못 먹으니까 이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물 먹고 두유 먹고 막 액체 막 얼음 먹고 얼음 많이 먹고 그래서 얼음 먹고 막 그런 걱정 하다가 짜파게티가 진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결국에 참다 끓였어요. 제가 3일차 때 어떻게 먹었냐. 젓가락으로 엄청 쬐끄만하게 똘똘도 말아요. 한 몇 가닥을. 그러면 쬐끄만하게 이렇게 똘똘 말리잖아요. 그거를 젓가락 기니까 아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어금니로 안착을 시키는 거야 처음부터. 그래서 진짜 약하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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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은 다음에 넘기고 이렇게 먹었어요 짜파게티를. 진짜 금지의 한국인. 그래서 겨우겨우 짜파게티를 하나를 다 먹었어요. 이것도 한 1시간 먹었던 것 같은데 하나 먹는데. 이때쯤이면 살짝씩 건드리는 정도는 아프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막 세게 발음을 한다던가 아니면 먹을 때 엄청 크게 움직이게 된다던가 그럴 때는 진짜 아프고 그런 정도. 제가 4일차, 5일차까지 쓴 줄 알았는데 3일차까지밖에 없네요. 일단 갤러리를 들어가서 봐야겠다. 그리고 4일차부터는 좀 이런 생활, 뭐 음식 잘 조심히 먹기, 못 먹기, 뭐 매운 거, 자극적인 거 먹지 않기, 그리고 뭐 양치나 각을 수시로 해주고 소염제 먹고 말하고 이런 거는 점점 이렇게 익숙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았던 것 같은데 피어싱을 뚫고 불편한 점들 중에서 제일 오래 갔던 게 발음 못하는 거랑 음식을 답답하게 먹어야 되는 거? 천천히 씹어야 돼요. 왜냐면 세게 씹으면 피어싱을 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래서 천천히 씹고 넘기고 밥 천천히 먹는 그게 좀 답답하고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한 4일차부터는 제가 먹고 싶은 거는 그냥 억지로라도 먹었었던 것 같아요. 못 참겠어서. 그리고 발음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혀 피어싱을 하고 나서 일을 못했어요. 왜냐면 저는 촬영을 해야 되는 일인데 촬영할 때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촬영도 못하겠는 거예요. 근데 그때 한 5일차였나? 그랬을 거예요. 아마 5일차 때 제가 촬영을 하나 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그 핀펌 터트리기 영상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영상 보시면 발음이 진짜 안 좋아요. 발음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. 근데 발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 그 피어싱을 뚫기 전보다는 발음이 많이 새거든요? 저도 모르게?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혀에 뭐가 달려있으니까 당연히 발음을 할 때 좀 더 찰지게 안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? 그래서 뭔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거나 그러면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
그래서 결론은 뭐냐? 뚫는 거는 그냥 느낌이 이상하고 짜증난데 뚫고 나서 직후부터 한 6일, 7일까지는 불편함의 연속? 막 저한테 강제 다이어트 되겠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진짜 그때 뭘 못 먹으니까 살이 빠졌던 것 같아요. 근데 못 먹어서 빠진 살은 그 뒤에 다시 먹으니까 바로 찌더라고요. 그래서 의미 없이 그냥 그때 당시에만 살짝 빠졌었고 최근에 달린 댓글이 아 근데 혀피어싱 왜 하는 거냐 보이지도 않는데 왜 하냐 이렇게 달아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거의 매력은 그냥 봤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. 이렇게 말할 때도 입을 크게 크게 안 벌리니까 안 보이잖아요. 근데 제가 웃을 때나 말할 때 살짝씩 그 은은하게 보이거든요. 그게 저는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뚫은 겁니다. 그리고 이제는 이거 가지고 놀아도 아무 문제 없고 땡겨도 막 그런 거 없고 심심하면 그냥 입 안에서 혀를 계속 굴려요. 이렇게 이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그래도 많이 짧은 걸로 바꾼 건데 그래도 여유는 살짝 있는 정도? 여유가 아예 없으면 갖고 놀기가 힘들거든요.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. 이만큼 여유 정도 있으면 갖고 놀기 좋습니다.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시는 게 저도 걱정했던 게 구강에 안 좋다고 치아에 부딪히고 막 이러는 게 많이 크면 치아 건강에 너무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정말 일리는 말이잖아요. 입안에 쇠구슬이 계속 박혀있는 건데 그리고 제 피어싱 이거 뚫은 영상 댓글에 자기도 뚫었었다가 음식 먹다가 이걸 제대로 씹어가지고 이빨이 나갔다고 조심하라고 그런 거 보면 너무 무섭잖아요.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한 3, 4번 정도 씹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완전 꽉 깨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살짝 먹 물은 정도? 그래서 아 하고 그냥 바로 다시 먹을 수 있는 정도인데 진짜 조심해야겠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거 씹히는 거 아니면 딱히 뭐 치아에 닿지를 않아가지고 딱히 영향은 지금은 안 느껴집니다. 뭐 이렇게 가지고 놀 때는 막 제가 막 씹고 이래서 안 좋긴 할 텐데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서 또 앞으로 뚫으실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관리는 저는 그 코지 언니가 가글을 자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빨리 아물고 좋다 그래가지고 가글을 사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. 그래서 처음에 리스테린 센 거 말고 약한 거로 쓰다가 헥사메딘이라고 교정하시는 분 소독할 때 막 쓰는 그런 가글? 그래서 그것도 사가지고 거의 한 10일까지는 그걸 꾸준히 해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붓기 빨리 빼는 거는 얼음, 차가운 물, 뭐 차가운 액체 이런 거 많이 먹는 거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많이 먹으면 좋다 그래요. 그래서 저는 얼음물 이런 걸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얼음은 여기 이 가기 안에 있으니까 불편해서 얼음을 막 이렇게 물고 있거나 그런 거 불편해가지고 그러지 않았고 아 그리고 술! 제가 술을 일주일 동안 안 먹었거든요? 제가 뭐 다른 뭐 이 여기 피어싱을 했다던가 뭐 어딜 뚫었다던가 이러면 술을 그래도 그냥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입 안이니까 무서운 거예요. 아예 직접적으로 알코올이 닿는 부분이잖아요, 여기는. 그래서 무서워서 저는 꾸역꾸역 일주일을 참았었고 일주일 뒤부터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. 그리고 담배. 담배도 피면 안 좋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술이나 담배나 이런 거는 자제하는 게 좋은 거긴 한데 어쨌든 담배랑 술은 일주일 동안은 참는 게 가장 좋다고 들었어요. 아 맞아, 사랑니 뺐을 때는 음식은 먹을 수 있으니까 밖에 나갔는데 옆에서 주위 사람들이 꼬셔가지고 사랑니 뺐을 때는 술을 그냥 엄청 먹었었거든요. 근데 혀피어싱 때는 음식을 못 먹으니까 밖에 안 나갔어요. 그래서 진짜 며칠 동안 집 안에만 있었어요. 집에서 혼자 짜파게티 이러고 먹고 있고 죽 이렇게 먹고 있고 촬영 못하니까 영상 편집하고 유튜브 보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못 만났던 것 같아요. 아파서. 그래서 그때 내가 술을 잘 참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. 지금 생각해보니까. 자 이렇게 해서 저의 혀피어싱 3개월 차 후기를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뚫고 나서 10일 이후로는 딱히 뭐가 없어요. 그냥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막 잠깐 빼도 허전하고 이럴 정도거든요. 할 얘기가 없어서 뭐 초반 얘기만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지금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생활을 하고 있고 거울을 볼 때마다 영상에서 제가 한박 웃음을 지을 때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일 때마다 잘 뚫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그냥
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.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